요즘 같은 행락철, 유람선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해 중이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9톤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불안에 떨던 승객 96명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됩니다. 항해 도중 유람선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서 1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승객 141명을 태우고 가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자, 화재 나경 누나 배. 너 에이드 통이라도 누나. 신화 좀 증급 발소. 예민을 다 들이가 좋아해서 다 죽는 거야. 그럼 상황 어머니 했지, 어머니 했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유람선과 여객선 사고는 최근 5년 새 39건에 이릅니다. 특히 여객선과 달리 설령 제한이 없는 유람선은 고장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잦은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박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람선의 경우 5년에 한번 정기 검사와 매년 중간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원 한 명이 검사하는 선박 수가 연간 375척에 달하고 중간 검사는 육안으로만 배의 상태를 살핀 뒤 시운전을 해보는 선에서 그칩니다. 운항 중에 발생되는 경미한 기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검사 선박의 97% 이상이 단번에 합격 통보를 받지만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